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 나의 최대 소원은 본국으로 돌아가 입성식을 하고 죽는 것이며 작은 소망은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가다 비행기에서 죽으면 백범일지에 쓰여 있는 글인데요. 이처럼 백범일지에는 미주 한인들에 대한 감사함이 절절히 묻어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 바다 건너 미국 땅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이야기. 나라역사연구소 홍선표 소장에게 정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평생을 독립운동사에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것이 글로 표현이 되어서 그 글로 인해서 새로운 독립운동가가 탄생하고 또 결국에는 포상이 될 때 가장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교과서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3.1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고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시기 재미한인들은 국내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힘의 원천이자 전 세계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한 선봉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전환점이자 최대의 민족적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만주에서는 독립군단을 편성해서 독립전쟁이 개시가 되었고 중국 관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서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만든 제1서막은 1917년 10월 달에 있었던 뉴욕 소약국민 동맹회의입니다. 1917년 10월 달에 1차로 열렸고 1918년에 12월에 2차 대회가 열린 국제대회이고요.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의 국제대회에 한국인 대표들이 참가했던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대회는 박용만이 한인 대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박용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1905년에 유학차 미국으로 와서 삼촌인 박장인과 함께 덴버에서 거주를 합니다. 덴버에 있으면서 1908년 7월 달에 북미 대한인 애국 동지 대표회를 개최해서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방향을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던 대회를 개최를 하지요. 그리고 1909년 6월 달에 네브라스카 해스팅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한인 최초로 한인 소년병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항일 무장투쟁의 군사운동가로 활약했던 인물이자 또 미주에서 발간했던
신한민보와 신한국보의 주필로서 활동했던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박용만은 그 제1차 뉴욕 서약국 동맹회의가 개막이 되는 1917년 10월 29일 저녁 회의 때 다섯 번째로 등단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것이며 일본과 같은 다른 어느 인종에게도 통치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끝나지도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술실 침대 위에 놓인 잠시 마취된 환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새로 건설되기 위해 낡은 것들을 부수어버리기 전까지의 짧은 휴식 시간에 불과합니다. 박용만의 연설에서 일본 제국은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파는 나라라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갖춘 독립된 국가 건설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국인의 노력에 적극 지지하고 성원을 부탁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박용만의 연설에 뉴욕에 본부를 둔 발간되는 더 서베이라는 잡지는 만약 한국인이 아일랜드인, 핀란드인, 인도인 대표와 함께 참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서약국 동맹회의 설립 목적에는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연설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되는 1918년 11월 11일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합니다. 전쟁이 종결이 되면서 파리의 강화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1차 대회에 이어서 뉴욕의 서약국 동맹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에 가장 고무되었던 것은 단순히 전쟁이 종결되고 강화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아니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해서 전쟁을 종결시킨 명분을 내세웠던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 조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5조 민족 자결의 원칙과 14조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연맹 창설하는 강대국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약소민족들에게는 희망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념이 있어서 전쟁 종결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약소민족들이 크게 들떠했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뒀던 대한인 국민의 북미 총회장 이대희에게 뉴욕에 사는 김헌식이 편지를 보내서 장차 뉴욕에 서약국 동맹회의가 열리는데 한인 대표를 공동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을 받은 북미 총회장 이대희는 바로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연락을 해서 회비를 하고 그리고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 단독으로 해서 국제의 참가를 모색을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당시 뉴욕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수는 20명도 채 안 되는 숫자였는데 대한인 국민의 관할 밖에 있어서 사실상 일종의 독자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이 대한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되자 뉴욕의 한인들은 18년 10월 중순경에 자체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한회입니다. 신한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회장 신성구, 서기, 조병호, 외무원, 김원식, 이원익으로 구성한 그런 단체를 만들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미주한인사회는 기존의 전 미주한인사회를 이끌고 있던 대한인국민회와 이제 막 신설이 되었던 신한회, 이 두 단체가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이 펼쳐집니다. 먼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8년 11월 25일 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기 위한 대표로는 정한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 정한경만 선정이 됐냐, 재미한인들의 불만이 일어났는데 당시 윌슨 대통령의 제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을 염두에 둔 불만이었습니다. 그런 불만 때문에 12월에 다시 추가로 이승만을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선정을 합니다. 국제대회 개최 소식과 아울러 한인 대표가 뉴욕에 그리고 파리에 가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고 또 이를 위해서 특별 의용금을 모집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자 전 미주의 한인들은 이 한인 대표를 돕기 위한 그런 운동에 참가를 합니다. 재정적으로 돕고 지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미주 한인 사회가 독립운동의 열망에 불이 붙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하와이 이민 당국의 여행 발급이 늦어서 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뉴욕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민찬호, 정한경만 소약국 동맹회의에 참가를 하지요. 신한회에서도 한인 대표를 보냈는데 그 인물이 김헌식이었습니다. 이 양측의 대표들이 참가했던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는 1차 대회 때와 다르게 2차의 그 뉴욕 소약국 동맹회의는 언론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주관했던 그리고 이 대회의 회장이 있던 하오라는 사람이 파리 강화회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미리 건너갔고 그런 속에서 한인 대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은 중요한 활동을 펼칩니다. 이 세 사람은 1918년 11월 25일자로 독립청원서를 만들어서 윌슨 대통령에 보내죠. 또 12월 10일자로 해서 미국 상원에게도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는 19년 2월 25일자로 이승만과 정한경의 이름으로 윌슨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냅니다. 뉴욕에서 신설되었던 신한회에도 독립청원 외교활동을 펼쳤습니다. 뉴욕에 거주했던 한인들 20명 내외의 적은 인원이었지만은 독립의 열기가 가득했고 그 당시 거뒀던 독립자금이 900달러였다고 하면은 상당히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인 대표를 김원식을 보냈지만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18년 11월 30일 날 특별회의를 통해서 22개항의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독립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국토가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병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탐욕으로 남의 이웃나라를 파멸시킨 제국주의는 연합국의 성리로 파괴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윌슨 대통령이 주창했던 민족 자결의 원칙을 우리는 지지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장 신성구, 당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서기 조병욱이 사인을 했고 1918년 12월 3일에
이 독립청원서를 갖고 미국 의회에 찾아갑니다.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 로치를 찾아가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 미국 정부로 가서 이걸 제출하라고 발을 빼죠. 그래서 접수를 거부당하고 다시 미국 국무부로 발길을 돌립니다. 신성구, 김원식 이 두 대표가 갔었는데 미국 국무부에 가니까 다시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죠. 할 수 없이 파리 강화회의에 의해 미국 대표단으로 가 있던 국무장관 랜싱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한회가에서 만들었던 독립청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고 무산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산되지는 않았고 이 신한회의 활동이 미국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미주 한인들도 깜짝 놀라죠. 특히 신한민보의 주필로 있었던 홍어는 신한민보의 1918년 12월 12일자 논설에서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다.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재창이 워싱턴 연합통신의 전보로부터 세계를 진동하는 도다 라고 아주 놀라울 정도의 감동을 합니다. 지난해 독립청원 사실이 미국 언론에만 보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신문까지 보도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일본에서만 보도로 거친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 주재 미국 영사 있던 커티스라는 사람이 한국 관련 독립운동의 기사를 모아서 그걸 정리해서 미국 본국에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독립운동을 움직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1917년과 18년 연속에서 일어났던 재미 한인들의 독립운동은 이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활발하게 국제회의를 이용을 해서 펼쳐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3.1운동은 재미 한인들에게 꾸준하게 해왔던 독립운동에 기름을 얹음으로써 더욱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그런 것을 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1운동을 소식을 받은 이후에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는 우리는 파리 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려고 했지만은 일본 정부의 방해 공작과 미국 정부의 그 냉담한 거부해서 우리는 그 파리로 가지 못한 그 낙심,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3.1운동이 일어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노력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미 한인들이 3.1운동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상해에 있던 현순의 전보 때문이었습니다. 1919년 3월 9일자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뒀던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그리고 호놀룰루에 본부를 뒀던 대한인 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장 이 종관에게 두 통의 긴급 전보를 보내면서 국내에 3.1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수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하와이에서 한인 이민 노동자들 정착을 돕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펼쳤던 기독교 목회자였죠. 19년 3.1운동을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날 때에 센순을 상해로 파견을 보냅니다. 왜? 3.1운동이 일어나면 후에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그곳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냈죠. 안창호에게 한인 300만 명 대한독립단은 예수교회 3천과 천도교회 5천과 각 대학교와 모든 학교들과 및 각 단체들이 일어나 조직한 자라. 독립단은 3월 1일 하오 1시에 서울 평양과 및 그 밖의 각 도시에서 대한독립을 선언하였고 대표자는 손병희, 이상재, 길선조, 삼씨를 파송하였소. 이승만 박사는 어디 있소? 회전하시오. 상해 특별대표원 현순. 현순의 전보 소식을 받고 3.1운동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 재미 아닌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한민보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은 장쾌하여도 이렇게 장쾌하고 신기하여도 이렇게 신기한 일이 진실로 무엇에 비할 데 없으니 기쁨의 겨운 우리는 눈물을 뿌렸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는 3월 9일 날 바로 저녁에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그 활동 방침을 정합니다. 이때 모인 한인들,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한인들이 대부분 모여서 만세를 불렀는데 천지가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할 정도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3월 9일 현순의 전보를 받은 바로 그 저녁에 중앙총회는 세 가지 활동의 방침을 정합니다. 먼저 개개인은 독립의 각오, 일치된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고 미국의 언론, 잡지, 종교계의 3.1운동의 실상과 한국 내 기독교의 박해 사실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강화할 것,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것 해서 이 세 가지를 활동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1918년 말에 한인 대표를 국제회의에 파견하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모았던 그 이름을 특별의연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특별의연금이 아니라 독립의연금이라는 정식 이름을 정합니다. 저는 독립위원금이라고 하면 다 독립자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애국금, 뭐 인구세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쓰임이 다 달랐나요? 쓰임이 달랐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인구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국민된 도리로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서 만든 것이 인구세입니다. 그리고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 사게 해서 독립자금을 모으는 방법도 있죠. 독립공채라는 것은 임시정부가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모으는 방법이었고 이 독립공채를 발행을 해서 사는 사람은 독립된 이후에 적당한 이자를 붙여서 대갚아주겠다 그런 약속 일종의 약속어음처럼 발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독립운동의 자금이 다양한 방식으로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들이 해방 때까지 독립자금을 모아서 각종 명목으로 모은 돈이 약 한 300만 달러라고 추산이 되는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볼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변변한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노동자의 삶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생존에 급급했던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생활의 약 3분의 1은 아예 독립자금을 위해서 떼놓고 지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흘러들어갔고, 임시정부가 가장 어려울 때 미주 한인들이 보낸 이 자금을 통해서 유지하고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3월 9일 날 현순의 전보가 미주 한인들에게 알려지자 대한민국의 중앙총회는 이 사실을 미국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3.1운동의 소식이 미국 언론에 처음 보도되는 때는 19년 3월 10일부터입니다. 3.1운동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맥클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있을 때가 19년 3월 3일부터 3월 6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3.1운동을 직접 목도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제한 선교사들 같은 여러 미국인들을 만나서 한국 사항을 듣습니다. 그들로부터 국문의 독립선언서와 영문의 독립선언서를 갖고 일본에 가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재팬 에드워드 타이즈 연합통신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이때 일본 정부는 3.1운동 소식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클리치는 이 선언서를 탄로나지 않게 비밀히 휴대를 해서 미국 본토로 가는 도중에 잠시 하와이 이 호놀룰루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박 시점이 19년 3월 27일이죠. 27일 날 더 퍼시픽 커머셜 애드버타이저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리고 준비했던 독립선언서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밝히죠. 3.1 독립선언서만 밝혔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일 유학생들에 의해서 28 독립선언서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힙니다. 이 보도를 들은 더 퍼시픽 커머셜 애드버타이저는 3월 28일자에 일면 톱으로 전면 보도를 합니다. 맥클레치가 미국 언론에 소개했던 이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이 철저한 사상과 이념을 갖추고 준비된 그런 독립운동이고, 독립의 그날까지 아마 포기하지 않는 그 염원을 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알렸죠. 재미 한인들은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직접 이제 나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됐던 제1차 한인회의입니다. 제1차 한인회의는 파리 강화회의의 한인대표로 선정이 됐던 이승만과 정한경이 주축이 됐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정착하면서 주요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던 서재필이 협력을 해서 1차 한인회의를 만듭니다. 서재필은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실패하고 미국 가서 의사로 와서 귀국해서 독립신문을 만든 인물이죠. 독립회표도 만들고 언론의 중요성, 민중의 계몽을 해야 된다는 그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이 강한 인물인데, 제2의 3.1운동 같은 일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뉴욕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소략하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입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필라델피아 시내에 있는 리틀 시어터, 리틀 극장이라고는 조그만 극장에서 이루어진
한인대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인대회니까 한국인들만 참석한 그런 집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1차 한인회의는 중요한 연사와 또 그 순서를 맡은 인물 중에는 미국 내 종교계, 교육계, 그 다음에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참가를 해서 강연도 하고 순서도 맡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한인회의는 한국인만을 위한 한국인 집회가 아니라 한국인과 미국인이 연합한 당시 해외 최초의 국제대회로 열립니다. 3일 동안은 참석한 인원이 약 15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회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행사를 모든 준비했던 서재필이 맡아서 진행을 했죠. 1차 한인회의 결과 6개의 계류문이 채택이 됩니다. 첫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계류문. 그 당시로는 임시정부가 조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불분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간주하고 임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겠다는 이 계류문을 작성을 했죠. 그리고 워싱턴 미국 저십자 본부에 보내는 호소문,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일본의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 보내는 계류문,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청원서,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계류문 호소문이 만들어지죠. 6개의 계류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입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은 당시 24살에 불과했던 유일한이 기초위원장에 대해서 김행구 조한우라는 사람과 함께 기초를 했었습니다. 대의장인 서재필은 이 계류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독립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국의 청사진을 밝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에는 새로운 독립국가의 정치체제는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함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우리는 정부의 권력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법률 및 이익에 저촉하지 않는 한 모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필라델피아에 한국인들만의 모은 것이 아니라 저명한 미국인들이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모여서 국제대회를 열고 그것도 3일 동안 필라델피아 시내를 시가행진도 하고 미국 독립기념관에서 들어가서 독립선언서도 발표하고 이 행사를 미국 언론들은 주목을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한인대회를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이 보도는 필라델피아뿐만이 아니라 각지의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됩니다. 제1차 한인회의가 종결된 이후에 향후 독립운동은 더욱더 불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통신부가 만들어지고 미국인들에 의한 한국친회가 결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는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전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동양선전국, 오리엔탈 인포메이션 뷰러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일본이 행하고 있는 식민통치가 한국인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식민통치를 잘하고 있다. 라고 미화하고 찬양하는 이에 의해서 만든 거죠. 또 친일 미국인들을 동원을 해서 조지 레더, 캐난 같은 인물들을 동원해서 미국 사회에 친일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왜곡된 선전을 서재필은 주목을 하고 여기에 우리는 맞서서 그 일본이 행하고 있는 왜곡된 선전 활동을 막았고 우리의 진실을 솔직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외국인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통신부를 만들게 되죠. 한국통신부의 주요 활동은 영문으로 된 잡지 발간해서 배포하는 일, 그리고 대중강연을 통해서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일에 주력을 합니다. 영문 잡지는 당시 미국 유학생들이 발간했던 영문 잡지를 이어받아서 코리아 리뷰라는 제목으로 1919년 6월부터 새롭게 발간을 하죠. 1922년 7월까지 약 3년 정도 발간이 됩니다. 3년여의 활동에 거친 한국통신부였지만은 활동이 남긴 성과는 아주 컸습니다. 먼저 한국 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제를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통신부의 선전활동을 통해서 미주한인 사회가 더욱더 단합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별도로 만들어진 한국 친우회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었던 인물은 제1차 한인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필라델피아 한국 친우회 결성에 앞장섰던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톰킨스 목사입니다. 톰킨스 목사의 활동은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독립운동사 연구가 심화되고 또 우리가 확대되면서 톰킨스의 업적을 조명하고 한국 정부가 그 업적을 인정함으로써 훈장을 수여하게 됐었습니다. 이 훈장이 바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 때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식 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를 했었죠. 뜻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미국 사회가 엄청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의 모습은 미국 언론의 한국 문제, 한국 독립과 관련되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1919년 이전만 해도 수십 건에 불과했었습니다. 한국 독립과 관련되는 기사가 아닌 그냥 단편적인 기사들에 불과했죠. 그러나 3.1운동 이후에 한 해만 해도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만 해도 약 2천회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런 양이 보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독립 문제가 이제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이렇게 미국 사회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자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문제에 주목을 합니다. 1919년 6월 30일 스펜스 상원 의원이 1882년
미국과 한국이 맺었던 조미 수요 조약을 근거로 해서 어려움에 처해졌던 한국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성의 있는 활동을 촉구를 합니다. 이를 시발로 해서 7월 15일은 노리스가 산동반도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야욕을 규탄하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는 한국인의 실상을 폭로를 하죠. 연이어 10월 1일은 펠람 그리고 메이슨 의원 이런 의회에서 한국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1920년에도 계속이 돼서 1920년대에 들어가면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안과 한국의 독립운동안을 가지고 투표에까지 붙여지죠. 아일랜드의 독립동정안은 투표에서 찬성이 뭐 되었는데 한국 독립안은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상황이 왔지만은 미국 의회에서까지 한국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 당시 상해에서 발간되고 있던 독립신문 미국 의회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된 것은 3.1운동 후 우리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낸 위대한 업적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3.1운동으로 나타난 재미한인 사회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동안 흩어져서 분산돼 활동하던 여성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났습니다. 다뉴바에서 대한여자애국단이 통일된 여성 독립운동단체로 발족을 하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대한부인 구제회가 통합 여성 독립운동단체로 결성이 됐습니다. 여성들이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서서 해방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 헬성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청년 헬성단이 기초가 돼서 한인 청년들은 인근에 있는 또 미국 각지에 있는 비행학교에 들어가서 비행술을 배우죠. 이 비행술이 장차 1920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 하와이에서 미국에 방문했던 국무총장 노백린을 중심으로 해서 윌로스의 비행학교를 만들냅니다. 이 비행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연결이 돼서 공군 건설로 이어지고 해방 이후에는 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을 창군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죠.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국내만 독립운동에 펼친 것으로 보기 쉽고 알기 쉬운데 먼 태평양 건너 그 얼마 되지 않는 소수의 재미한인들이 독립운동을 이렇게까지 펼친 사실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장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독립운동 이야기가 그저 역사책에 쓰여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도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많으실 텐데 바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김태희님의 질문입니다. 3.1절이나 광복절 때가 아니면 우리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늘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꼭 3.1절이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독립운동사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현장 체험 학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립운동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독립기념관이라든지 또 각종
우리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관 같은 데 탐방해서 직접 보고 느낀다면은 그 관심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보희님의 질문입니다.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실제 여성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가 실제 무장 독립운동에도 많이 참여했나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어땠나요, 실제로? 아무래도 그 독립운동가의 길이 참 험악한 길이라 여성 독립운동가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많이 그 선양이 되고 있는 행편이죠. 암살에 있던 인물은 네. 남자현 여사인데 무장투쟁에서의 그 실제 모습을 잘 그려서 묘사를 해줬죠. 그런 분이 독립운동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사를 통해서 항일 운동을 꿈꾸었던 그리고 실제로 비행사가 되었던 권기옥 여사도 있죠. 권기옥 여사는 운남 비행학교에서 실제 여성이 들어가기 힘든 곳을 뚫어서 비행사가 되어서 중국 공군에서 활약을 하면서 항일전에 직접 나서서 싸웠던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몇 번이나 울컥하고 또 뭉클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름 없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꾸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을 더 잘 기억하고 기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 놀랐는데요. 교과서에서 봤던 상해 임시정부가 낡고 허름한 어느 골목, 여느 가정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현판을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임시정부의 노인 사진 속 윤봉길 의사의 얼굴을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너무도 앳된 청년의 얼굴이었거든요.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꾸었던 이들. 그 큰 꿈, 이제는 우리가 꿔야 하지 않을까요?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